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지난주 금요일에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낸 상황이었는데요. 자,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조금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상승 모멘텀 이미 뿜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사업 계획의 구체화가 좀 필요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폴라리스 오피스가 경쟁력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든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난주에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오던데 뭐 가입자가 전 세계로 봤을 때 1억 명이 넘는다. 뭐 메타버스 OTT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두 분은 또 별로 그렇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김명수 PB님부터 오늘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이거 핸드폰에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 또는 MS 워드 파일을 서로 호환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전 세계 243개국에서 동의되고 1억 명 이상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 되는 그 나라는 모두 다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금요일에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유아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와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가 조금 급등을 보였는데요. 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부 정책 주도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어서 뭐 2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한 건데 요쪽 정부 뉴딜 정책의 일환입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서 요 폴라리스 요 오피스 회사 요 업종 자체가 쇼핑몰 또는 OTT에도 NFT 메타버스까지 해서 통합 플랫폼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 레포트가 함께 나오면서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네. 먼저 이거보다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조금 많이 확대된 이유는 코로나19가 결국 장기화되어서 비대면 또는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요런 요 오피스 요 이 뭐라 표현해야죠? 요 플랫폼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됐다. 핸드폰으로도 기사를 읽어야 되고 그쵸. 또는 메일이 왔다 갔다 할 때도 노트북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 요걸로 인해서 많이 관심을 받게 된 와중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기사와 함께 앞으로 발전이 기대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편입니다.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요런 그런 호재성, 테마성 또는 기사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 업종은 좋고 이 회사 자체도 일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변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많은 급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네. 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주가의 차트 흐름을 봐도 이런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한 다음에 쭉 빠지고 또 급등한 다음에 쭉 빠지고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뭐 그것과 궤를 같이 할 수도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1억 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나도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카카오 네이버를 따라가겠다. 네. 라고 야심차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은 일단 긍정적이라고는 보여지겠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쪽인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1억 명 이상 가입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수익 모델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무료가 절반, 유료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료 쪽은 광고 수익, 유료는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구독료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좀 좋지 못하다는 게 일단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좋은 건 다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도 네. 합류를 하는데 2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뭔가 성과를 더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최근에 인기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뭐 OTT 서비스라든가 카카오 같은 메신저도 하겠다. 그리고 또 커머스도 추가하겠다. 그리고 또 NFT라고 네. 하는 예, 이 거래도 같이 추가하겠다. 최근의 트렌드 다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즉 플랫폼 기업에 맞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틀었다는 쪽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제 틀어서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변화를 했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신규 사업에 어떤 들어갈 비용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뭐 시비 발행이나 뭐 증자나 여러 가지 또 자본을 좀 확충해야 일을 또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실적은 그동안 흐름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했었죠. 매년 그러게요.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2분기에 흑자 전환했다. 예, 이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좀 규모나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위축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흑자 전환이 가장 더 필요하겠죠. 이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맘 놓고 주가가 더 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더 어떤 체크할 게 더 많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두 분 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한번 시세를 분출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상이 좀 그렇다. 예, 메타버스 뭐 NFT 뭐 좋긴 좋은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발적인 그런 테마에 좀 불과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